자, 금요일 오후 2시 태안TV 라이브 방송을 또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전력사업 담당관실의 정현성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전력사업 담당관실의 외모를 담당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아니, 아닙니다. 아, 이거 어딘가요? 태안군 UV랜드. 태안군 UV랜드인데, 자,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태안군 UV랜드가 어떤 곳인가요? 태양군 UV랜드는 이제 드론 관련된 시설인데요. 네. 이제 드론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체험 활동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증 네. 이런 것까지 좀 복합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언제 생긴 거죠, 여기? 이게 작년 네. 이제 2021년 12월에 준공이 됐고요. 올해 3월부터 네. 이제 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태안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태안군에서도 이제 네. 드론 하면은 이제 4차 산업의 이제 핵심 분야잖아요. 저희 태안군에서도 이런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를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들어보니까 뭐 이게 국내 최대 규모라고. 아, 예. 맞아요. 전국에서도 네. 어떤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 시설을 갖춘 데는 없고요. 드론 전용으로서는 네. 국내에서 최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과 관련돼서 이제 실증 시험을 하는 시설들은 있는데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낸 시설은 저희가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시설들이 있나요? 지금 일단 저희는 밖에 나와 있는데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제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건물이 네. 이제, 네. 이제 보이는 건물이 무인조종 멀티센터인데요. 이 건물 자체가 네. 여기 안에는 경납고 그다음에 대강당에 있는 네. 체험 시설들 그리고 이제 이제 시뮬레이션실 그리고 이제 사무실 그리고 관제실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 아, 반갑습니다. 자, 일단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 태안 UV랜드의 한석첨단 무인항공교육원 네. 교관을 맡고 있는 이현중 교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외모 담당 주무관님께 잠깐 설명을 듣고 네. 들어왔는데 혹시 여기 실내에도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네. 체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뒤쪽으로 보시면 네. 기초 교육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교육을 받고 네. 그러고 나서 그걸 수료하게 되면 네. 안에 드론 체험을 직접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론 교육을 밖에서 이제 수료하고 네. 들어와서 이제 체험을 하시는 건데 네, 네. 이쪽은 드론 축구장이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오, 와, 어떻게 축구 어떻게 하나? 우리 외모 담당 주무관님 드론 축구 가능하신가요? 아, 드론 축구는 저보다도 네. 이래요. 자, 어떻게 뭐 좀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선생님? 대표. 네. 아, 이렇게 밖에 드론으로 하는 거니까. 오. 네. 실제로 드론이 축구 네. 공이 돼서 상대방 골대에 네. 골인을 하게 되면 점수를 얻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통과하나 서로 대결을 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여기 들어왔어요. 1대 0인데요. 보통은 네. 4대 4 정도로 네. 인원이 많게 진행을 해서 수비팀, 공격팀을 네. 나눠서 네. 서로 수비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좀 더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현재는 1대 1로 네. 하고 있어서 그런 그림은 아직 못 봐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1대 1로 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축구처럼 네. 여러 인원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팀을 맞습니다. 이뤄서 오, 그건 재밌겠네요 진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근데 이거 할 때 뭐 다른 평소에 우리가 아는 축구보다 다른 뭐 특징이나 장점이 있어요? 더 좀 재미가? 아, 막 서로 부딪혀가지고 날아가고 하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서로 부딪혀서 날아가는 거? 네. 공기를 부딪혀서. 아, 그래요? 네. 평소 스트레스가 되게 많으신가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실제로도 몸으로 했을 땐 다칠 것 같고 이런 위험도 있지만 또 드론도 물론 이렇게 다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 네. 좀 더 이렇게 파워 있게 플레이 하는 것도 재밌겠네요. 어떠세요? 드론 축구가? 아, 저는 너무 좋죠. 어떤 점이? 일단 제가 다치지를 않잖아요. 그래요? 그냥 축구는 네. 너무 힘들고 제가 좀 뛰어야 되니까. 아, 그죠. 맞아요. 이거는 드론을 날려서 네. 여기 원들을 통과한 다음에 네. 저기 깃발에 있는 곳에 네. 착륙을 해주면 되는데 아~ 시간초를 재서 네. 빠르게 하신 분들에 네. 한해서 상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외모 담당 주무관님 도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제가 한번
오, 이거. 네, 요즘 열차 영상이나 여러 영상 찍을 때 드론으로 찍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물어보시네요. 보통 드론으로 촬영하실 때는 네. 항상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항공 촬영 허가랑 비행 승인은 드론 원스톱 민원 센터라고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또 주변에 또 소음 문제도 있고 네, 또 안전 문제도 있다 보니까 반드시 승인을 받고, 거쳐서 네.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해주셨는데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님? 처음이지? 처음이네요. 오. 게임하는 감각이네요 이게. 오, 또 통과했어요. 야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 또 약간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생각보다 네. 어려운데 네. 굉장히 집중이 되네요 이게. 장애물 실습 난이도가 거의 최상급이라고. 최상급이라고. 제가 너무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최상급으로 보였나 봐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태양군 네, 네. 가족분들 네. 해가지고 이제 가족 단위 태양제트 행사를 했었는데. 오. 그때 어린 친구들이 지금 네.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되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보통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건. 근데 몇 시간씩 드론이라는 게 일단 나이가 좀 적을수록 승력이 빨라가지고 그래요? 학생들이 네. 훨씬 더 금방 메우고 아 진짜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도 네. 대부분 나이 어린 초등학생 선수들이 있고 중학생 선수들이 대부분 네. 그렇군요. 그래요. 저도 그럼 좀 많이 어렵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 이 공간이 있고 이렇게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다른 공간이 있나요? 다른 공간이 네. 이제 UAM 네. 시뮬레이터라고 네. 시뮬레이션실이 따로 있어요. UAM 시뮬레이터요? 네. 드론 택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론 택시요? 네. 오,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여기 시뮬레이션실이 또 있네요. 교통수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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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우리 교관, 여기 선생님 많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UV랜드에 네. 근무하면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좋네요. 네. 직접 네. 이 활주로를 통해서 네. 이륙을 하고 조종을 하면서 비행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원래는 네. VR을 껴가지고 네. 조종을 하는데 지금 VR을 끼게 되면 화면이 안 보여서 VR 잠깐 빼놓고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지금 근무하신지? 저 근무한 지 두 달 됐어요. 아, 그렇죠. 여기가 생긴 지가. 네, 아, 그래요? 근데 이거 뭐야? 드론 관련해서 이렇게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무인항공기학과부터 시작해서 17년도부터니까 5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드론의 매력이 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날 수 없는 그러니까 대리만족이 지금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네요. 너무 만족도가 최상이네요. 아 진짜요? 아 이분 진짜 여기서 아주 굉장히 만족하고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자 이렇게 그러면 또 시뮬레이션 할 수 네. 있는 곳이 있고 또 다른 곳이 있나요? 이제 경납고로도 사용을 하고 네?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체험을 할 때 네. 전시실로도 사용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여기 학생들 지금 체험 가능하냐고 또 물어보시네요? 네, 주말에 네이버 예약을 네. 통해서 네. 주말에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어허, 주말에 예약하시면 바로 체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농업에 사용되는 드론입니다. 아, 요즘에 맞아. 농업에서. 네. 여기 아래에 맞아. 있는 약재통에다가 농약을 넣고 맞아. 직접 비행을 통해서 네. 네, 농약 살포를 하는 그런 기종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실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드론의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좀 더 고도화시키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대기업들이나 네. 그런 곳에서 개발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네. 이제 고정익이랑 옆에 보시면 이렇게 멀티코터라고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려있는 거랑 이렇게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비행기랑 결합된 그런 형태의 기종입니다. 이것도 네. 그거랑 똑같이 고정익이랑 네. 비행기 형태랑 멀티코터랑 결합된 보통 V톨이라고 부릅니다. V톨. 네. 되게 종류가 엄청 많은데 네, 혹시 이 중에서 제일 뭐랄까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없는
친구가 될 거예요. 아, 이거요? 이거 뭐예요? 이 친구는 그 아까 형태 중에 멀티콥터에 속하는데 이게 LED입니다. 아, LED요? 네. 이 LED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해안가나 아니면은 교통이 복잡한 곳에 띄어가지고 앞에 정체가 있으니 우회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할 수 있어요. 이 판에 지금 글씨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글씨나 아니면은 뭐 신호등처럼 색깔이 나올 수 있어요. 오, 신기하다. 오, 큰 역할을 하는 멀티콥터. 어, 그리고 혹시 가장 고가의 이거예요? 빨리 챙기세요. 빨리 챙기세요. 아, 그래요? 뭐 어느 정도의 이렇게 귀한 지금? 다른 것들은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서 비행을 하는데 이 친구는 항공유가 들어가서 엔진이 달려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쌉니다. 아, 다른 거는 배터리로 이렇게 그거 뭐 작동을 하는데 이거는 그럼 정말 비행기처럼? 네, 맞습니다. 항공유를 넣고 하는 거다. 오. 용도가 뭐예요, 이건? 보통은 여기에다가 감지기 센서나 아니면 카메라를 달아서 정찰을 하는 식으로 임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찰. 그래요. 오, 신기하다. 근데 여기도 무슨 축구장처럼 막 이렇게 있어요? 네. 이게 뭐죠? 추후에 저희가 드론 축구단을 만들어서 이게 드론 축구장의 골대거든요. 드론 축구도 대회가 따로 또 있어가지고 유소년단처럼 드론 단체. 축구단이요? 네, 맞습니다. 주무님 드론 축구단. 너희 자격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젊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새롭게 생긴 태양군 UV렌즈의 곳곳을 좀 살펴보고 좀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교관님은 이렇게 드론 관련한 업무를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도 아까 그 다른 교관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인항공기학과를 졸업해서 이쪽으로 바로 오게 됐는데 거기서 공부한 시간까지 합하면 한 5, 6년 정도 됐어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드론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건지 어떤 매력을 느낀 건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런 드론 퍼포먼스 하는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네. 사실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드론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긴 하잖아요. 활용도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거나 사실 체험해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그 교육을 받으신 분이 계신 이 태양군 UV랜드가 이제 생겼으니까 일반인들 많이 오셔가지고 좀 체험해보고 교육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까 선생님들 아까 너무 잘 보여줘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이제 태양군 UV랜드 가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해 주실 수 있도록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뭐 자랑이나. 자랑이요? 네. 이렇게 왜...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일단 엄청 커요. 다른 드론 테마파크보다 크고. 체험할 수 있는 종류가 많아요. 지금 보여진 거는 저 정도밖에 없는데 앞으로 도입 예정인 것도 많고 저희가 테스트 해보고 있는 것도 좀 있어서 앞으로 더 콘텐츠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우리 전략사업 담당관실에서 외모 담당하고 계신 주무관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태양군 UV랜드와 관련해서 소개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을까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이제 체험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문 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을 이제 그 자격증을 여기서 취득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이버에 태안 UV랜드 치시면요. 저희 이제 UV랜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거기에 전화번호도 남겨져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문의 전화도 주시면은 여기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해요, 드론 우리 교관 우리 5, 6년 드론과 함께 하신 교관 선생님. 드론 이행시 가능할까요? 리얼 이응으로 바꿔도 될까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태양군 UV랜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시고 정말 마음껏 즐기면서 또 전문적인 교육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드론 이행시 드론 테마파크에서 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겼었습니다. 오, 좋아요. 자, 주민 드 드론 테마파크 태안 UV랜드로 론. 오셔서 론? 론.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또 태연TV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는 새롭게 생긴 우리 태양군 UV랜드 한번 와봤는데 좀 짧게 보여드렸지만 지금 어쨌든 어떤 분들이든지 누구나 함께 네, 하셔가지고 교육도 받아보실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웹사이트 홈페이지 아니면 태양군청에 문의하셔서 꼭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오후 또 몇 시죠? 2시.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건강하게 또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선생님들도 안녕. 감사합니다.